우리 옛날에는 이츠루커현 사라지다 하는 식으로 얘기해야겠구나.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 할머니 세대는 이렇게 요새는 모든 게 풍족했지만은 그때는 먹을 거리가 없어서 흉년이 늘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너무 어렵게 살았다. 영 살았다. 어렵게 살았다. 아니 우리는 그때는 저는 식구가 군함매다 보니까 너무 가난에 찌들여가지고 내가 공장 생활을 안 하면 이 동생들이 학교도 못하고 참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대정부에서 딸 다섯 자랑이 아니라 딸 다섯 대학교 시킨 집은 우리 나만 국민학교 출생 아, 맞이라서 맞이라서 내가 동생들 방직 공장 생활, 콩나물 공장 생활, 전분 공장 생활 하면서 동생들, 엄마네는, 엄마 아버지는 보리 농사 그거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고생 진짜 많이 하셨다. 콩나물 고 전분 공장에는 진짜 다 힘들었다고 그랬던데. 그러면서 동생들 공부하는데 보탬이 되려고 해서 5남매를 다 대학교 시켰어. 아이고 예전이 이제 식계 행복쟁 제사 식계 밖에 먹어야 되는데 그거 줘버리면은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 나는 때가 생각해 아이 구신 죽은 구신이 수왕이 크지 죽은 할아버지들 뭐 밥 달라는 걸 그래서 엄마하고 쌉다가 버쳐가지고 내가 엄마 모르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쌀래 한 대 박을 도둑질 해가지고 거짓말로 편지를 썼어. 내가 담임교사 인척해서 우리 엄마를 속였어. 어, 진짜? 그래서 아, 이제 영화 부모님께 써가지고 이제 여동생 이름이 영화시네. 그러니까 저 수학여행을 극장이고 하니까 꼭 보내주십시오 해서 내가 엄마한테 이제 그 글을 읽어드렸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나한테 폭 쏟아가지고 그런데 아, 그 시기를 나는 중학교도 못 다녔지 수학여행도 못 다녔지 소풍도 한 번 못 가봤어. 소풍이 어딨어. 소풍 가는 날은 막 길거리에서 앉아서 통곡했어. 그러니까 그 서름이 할머니,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
거리를 남기고 또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 잘 세워줄 수 있었다는 거에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이야기를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잖아요 사실 보통 뭐 네. 뭐 특별히 이야기 듣고 싶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서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의미가 있네요. 네, 의미가 있어요.